이름이 너무 세다고 그래요. 왜냐면 어렸을 때 애를 낳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막내예요. 우리 고모들이 아홉 명, 우리 큰아버지 두 분, 그래서 12명이죠. 네. 12남매죠. 네. 그런데 이제 제가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룰 뭐가 있다. 그래서 이룰성자 큰 대자를 쓴 거예요. 근데 이름이 너무 세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세다는 걸 제가 알아요. 예예. 예. 너무 기가 세다니까. 그래서 이제 이름을 형조라고 지었는데 형조는 또 너무 더 부드럽다 이거. 그럼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약하다. 그래서 이름을 지금 예명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형조도 쓰고 이 성대도 쓰고 그러거든요. 근데 보통 제 이름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대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. 이대성이. 이대성이 그러면은 우리 집 코미디언 우리 선배님도 있고 대성이라는 선배도 많아. 근데 또 성대를 치면서 작곡자님이 이성대 작곡자가 또 있어요. 나 말고. 그래서 내가 한국 음방 저작권에서 나는 이성대 작곡자 투다. 그건 뭔지고 헷갈리네. 그래서 어쨌든 우리 노래로서 우리 국민들하고 함께하고 또 어렵고 큰일 돼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이 소통하는 것이 우리 가수들이 하는 임무예요. 그런데 한 번도 봉사를 안 하고 이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추적하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이 이 가수가 봉사를 얼마나 했나 그걸 먼저 추적을 해요. 요즘에는 옛날하고 틀려요. 그런데 가수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. 예. 봉사해서 다 뜨는 거예요. 우리 노사연 선배님 얼마에 매스컴이 잘 안 나오잖아요. 그래도 노래만 얼마나 좋습니까? 예. 이게 뭐 저작권에 그냥 대박을 터뜨리고 그렇습니다. 어쨌든 우리 조수연 가수님 끝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당부의 말씀. 오늘 좋은 날 좋은 곡 받아갖고 예예. 열심히 연습해서 히트치고 대박 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님 오시는 길입니다. 님 오시는 길. 님 오시는 길. 예, 우리 조수연 가수 오늘 우리 한국 가요 방송에서 곡을 받으셨습니다. 오늘부터 이제 제가 볼 때는 좋은 일만 예, 이렇게 터질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듬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두 분 이렇게 두 곡씩 우리 각군수 가수님이 두 곡 부르시고 또 우리 조선 가수님이 두 곡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체인징 파트너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. 네, 모시겠습니다. 네, 잘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
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.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미워졌다고 할 수 있나요. 행여는 찾아올까 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. 너와 나 운명인 거야. 그 끈을 놓을 순 없어. 너와 나 운명인 거야.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네.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. 아이고 달려봐.